황희수의 주력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 황희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LG화학과 크래프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현대 일렉트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역시 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 내 종목들 선별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더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LG화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부분의 진입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전망이고 또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석유화학 부분의 고성장이 나타나면서 전사의 부분 영업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양극재 같은 전지 소재가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고부가 제품인 NCMA 같은 양극재 비중이 청주에 있는 양극재 증설을 통해서 내년에는 8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또한 그 이번에 증설한 청주공장 같은 경우 라인당 연간 1만 톤 가까운 생산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어떤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그 LG화학의 꾸준한 이익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석유화학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경쟁사 대비 실적이 돋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고부가 가치 상품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LG화 같은 경우 높은 점유율의 PVC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PVC 같은 경우 계속해서 견고한 가격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분 역시 경쟁사 대비 높은 실적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3월부터 지속된 어떤 중국의 재봉제 영향으로 2분기 중국 쪽 OEM 쪽의 실적 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제 6월부터 중국의 봉쇄가 완화되기 시작했고 또한 하반기에 그런 그 수요를 고려했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 꾸준하게 QOQ, 즉 분기별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 럭셔리 소비 증가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국내에서도 그 국내 수요가 소비 수요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고 백화점 매출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섬유 의류 그리고 화장품 쪽의 사업 그 특성상 2분기 그리고 4분기가 성수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따라 2분기 어떤 실적이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2분기 어닝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현수 차장이었습니다.